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1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야산으로 스탬프 투어 여행을 떠나고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아들이 가야산을 여행한 많은 상황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립니다.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 여권입니다. 여권에는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스탬프를 많이 찍으면 국립공원관리공사에서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가야산으로 투어 여행을 떠났습니다. 스탬프 투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돼지골 탐방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토신골 탐방산 지원센터에서 사임 해설사분의 자세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가야산 국립공원입니다. 스탬프 투어 여권을 보고 계십니다. 돼지골 탐방 지원센터에서 사임 해설사분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에 대한 팜플렛을 보고 계십니다. 스탬프 찍는 방법과 찍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여드립니다. 토신골 자연휴양림에서 스탬프 투어를 찍었습니다. 도장을 잘 찍고 있는 아들이 보이지요. 아들이 도장을 찍으면서 정말 좋아했습니다. 가야산 국립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의 관광지나 정보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토시코 탐방로를 탐방하면서 즐거운 산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위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탐방을 하였습니다. 해인사가 보입니다. 대웅 보전의 모습도 보입니다. 해인사는 천년고찰입니다. 법보종찰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고려대장금판을 보관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가야산 해인사라는 현판을 보고 계십니다. 탐방을 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빌었습니다. 종종 3층 석탑을 보고 계십니다. 통일신라 석탑의 전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웅보건과 3층 석탑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성금을 모집함에도 잠시 손이 머물렀습니다. 용탑 선원을 보고 계십니다. 민족 대표이신 용성스님의 승탑과 탑비가 있는 선원입니다. 용탑 선원의 모습입니다. 백용선 스님의 승탑이 있는 곳입니다. 백용선 조사의 유적 도량이라는 현판이 보고 계십지요. 극락교를 건너서 탑비를 보고 계십니다. 용성 스님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성주골 가야산 선비산숲길을 걸었습니다. 1코스 성주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도경산선 편백나무길도 걸었습니다. 성주군의 가야산 선비산숲길을 보고 계십니다. 제1코스 성주호 둘레길이고 제2코스 가야산길을 보고 계십니다. 제주도 올레길에도 지지지 않는 정말 좋은 둘레길입니다. 도경산성에서 바라보는 성주호는 정말 고즈넉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곳도 보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지요. 도경산 자연휴양림의 모습입니다. 도경산성에서 편백나무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편백나무길이 보이고 계십니다. 편백나무길에서 보여드리는 드론 영상입니다. 가야산을 잘 즐기고 왔습니다. 편백숲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를 즐기시고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